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네페스에 대한 긴급 전략과 함께 용을 꿈꾸고 있는 두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면 보시면 네페스 긴급 전략, 용을 꿈꾸고 있는 중소형주 네페스 포함해서 3인방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과연 용을 꿈꾸고 있는지. 긴급 전략. 첫 번째는 이제 그 네페스의 그 파동 논리, 그리고 솔브레인과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네페스 같은 경우 이제 그 역사의 신고가를 이제 작년에 돌파했죠. 작년 한 9월 정도까지 이제 상승 랠리를 전개 이후에 그동안 이제 그 수교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과 함께 다시 한번 이제 역사의 신고가 돌파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역사의 신고가 돌파와 강력한 랠리의 이유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네페스 회사 개요 그리고 핵심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페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패키징 기술이죠. PLP 기술은 국내가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뭐 용을 꿈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용을 꿈꾸는 3인방 네페스와 함께 솔브레인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할 때가 보통 뭐 플러스 100원, 200원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것 같아요. AD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SFA 반도체가 빠지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더딘 그런 모습인데,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내일 이후서부터는 이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체험 VIP를 가입하시면, 그, 최소한, 저희가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0% 이상 오를 종목만 저희가 추천하거든요. 최고의 주도주 3종목 혹은 4종목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혹은 이제 뭐 세부 전략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 3개월 100만 원이면 그큰 부담이 안될 거예요. 그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그 기회니까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이제 두산중공업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중공업이 2000년대 중반에 당시 이제 그 중국이 시장을 개방하면서 소재 산업재료죠. 조선 철강 기계화 이런 것들이 뭐 3년 혹은 4년간 이제 시장을 지배했죠. 당시에 이제 그 니프티 50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중국 관련 50개 종목만 오르고 나머지는 다못 갔어요. 심지어 삼성전자조차 소재 산업재가 오르는 3년 구간 동안에 3년 내내 주가가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시세의 논리죠. 한쪽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대쪽이 빠져줘야 되는 거죠. 당시 또 지수는 이제 1000포인트를 돌파해서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2000포인트 가는데 삼성전자가 3년 연속 빠진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같이 올랐다면 두산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이제 소재 산업재들이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수가 없는 거죠. 환경을 보자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의 그런 환경이죠. 사실 그 중국 시장 개방과 뭐 크게 어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대동소이할 정도라고 이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를 도모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이상을 우리가 꿈꿀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당시 두산중공업이 바닥서부터가 아니라 역사적 고점 만 원을 돌파하고 16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1600%가 올라갔죠. 2000% 3000% 올라간 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게 연봉이거든. 연봉 보시면 마지막 해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죠. 주식은 희한하게 오르면 오를수록 주가가 싸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장 참여자 모두가.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오버슈팅이 나오죠. 근데 지금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버슈팅 나온 게 없죠. 2차전지도 그렇고 오버슈팅 나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갖고 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번 그림은 이제 네페스의 이제 파동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1번 파동은 이제 작년 1월서부터 이제 9월까지 한 대략 한 11,000원 정도, 12,000원서부터 이제 36,000까지 주가가 랠리가 전개가 됐죠. 그리고 조종 2파동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3번 파동이 출발되는데, 그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 절대 불가침의 세 가지로 요약해놨죠. 절대 불가침의 세 번째 법칙. 뭐첫 번째, 두 번째 법칙은 그렇고, 세 번째 법칙은 상승 충격 3파동은 1파동이나 5파동에 비해서 가장 작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해석을 해보니까 3번 파동이 가장 신뢰도가 높아요. 그래서 연장파란 게 있거든요. 파동이 워낙 세기 때문에 그 하나의 파동이 다시 또그 다섯 개 파동으로 길이가 확대가 된다고 보는 거죠. 연장도 있고, 또 신뢰도 면에서도 이제 3번 파동이 가장 그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3번 파동은 반드시 1번 파동의 고점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이건 그제 주장입니다. 제가 그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3번 파동은, 1번 파동은 대체적으로 이제 그 악재가 지배하죠. 악재가 지배하는데, 3번 파동은 그 악재가 지배하는 가운데 호재가 또 공존하죠. 그 네페스의 악재라고 하면은 역시 그 유상증자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PLP 기술을, 그 삼성 전기가 작년에 PLP 기술을 삼성전자에 넘겼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삼성전자와 PLP 기술을 놔두고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경쟁력이 있느냐? 그런 우려도 많이 나는데, 그 제가 보기엔 제가 또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뭐 정설은 아니지만
삼성전기에서 PLP 개발을 하다가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실을 상대적으로 그뭐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우량한 삼성전자 쪽으로 넘겼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한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전략은 뭐냐면요. 오늘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지는데요. 만약에 내일 이후서부터 주가가 오르는데 거래를 줄이면서 올라가면은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또 이제 목이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솔브레인. 위에 차트는 이제 솔브레인이고 아래는 네페스예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주도주, 선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을 회원분들께 추천할 때는 반드시 그 주도주로 선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추천해 드리고요. 저희가 또 종목이 추천이 잘못되면 또 반드시 또 시인을 합니다. 시정을 하고 왜또 틀렸는지 또 우리가 또그 뭐라 할까요? 그 리뷰를 또 달아드리죠. 자, 위에 쪽, 그 위에가 이제 솔브레인이고 아래가 이제 네페스인데 아래를 먼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화살표 보시면은 솔브레인이 위에 솔브레인이 조종받는 환경 속에서 네페스가 먼저 돌파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 그이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요. 뭐 반도체 관련주들 총칭해서 얘기하죠. 실제로는 네페스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런 것들 완성품 업체를 제외하고는 네페스가 절대적인 주도주였어요. 그리고 상승 랠리를 전개했죠. 1개월, 2개월, 3, 4, 5, 한 6개월 정도 주가가 이제 상승했는데 오르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이제 그 솔브레인이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주도주였던 거 선도주 역학관계를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네페스가 이제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는 네페스와 솔브레인이 함께 동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솔브레인도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앞서 제 설명을 들으면서 앞서 얘기했던 그 두산중공업 논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중공업이 역사적 고점, 그 무거운 대형주들이 역사적 고점 만 원을 돌파하고 16만 원까지 1,600% 급등했거든요. 그런데 네페스는 지금 사실 그 최고점이 이제 3만 6천 원이거든요. 그 우리가 36만 원의 시각으로도 우리가 볼줄 알아야 되는 거죠. 36만 원 간다 안 간다 떠나서 그런 논리로 접근해야 되죠. 왜? 지금 4차 산업이라는 그런 어떤 거대한 그런 환경 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지금 제가 이제 회원분들께도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우리가 이제 그 꿩이라든가 혹은 이제 토끼 사냥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범 사냥을 한번 해보죠. 호랑이 사냥, 호랑이나 사자 사냥을 해보자는 거죠. 호랑이나 사자를 잡는데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그 각오가, 그 태도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네페스가 그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첫 번째 눌림목 이후에 이제 그 상승 충격 3파가 진행 중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상승 충격 3파는 역사적 고점 그 최고점이 39,100원인데요. 36,0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3파동이 가장 신뢰도가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고점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지선으로 확보하고 있죠. 이게 우리가 프레토 지선이라고 하는데 주가가 프레토 지선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개입된 세력의 힘의 크기가 세기 때문에 반드시 앞전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반드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은데 그렇다는 의미죠. 이것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 1,553억 원을 그 시설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하고 있죠, 지금. 1,553억이면 자기 자본의 110%입니다. 그러니까 그큰 베팅을 한 거죠. 큰 베팅을. 네페스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자기 자본의 110%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고, 이 자금을 마련을 위해서 유상증자 가능성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자기 자금, 유보 자금과 그다음에 차입을 통해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서 조달할 예정이라는 거고요. 작년 10월 달에 그 데카 테크놀로지의 그 팬아웃 기술을 확보를 위해서 필리핀 그 데카가 되겠죠. 필리핀 현지법인 데카를 389억입니다. 정확히 389억 원에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필리핀의 그 데카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인 상태입니다. 근데 하여튼 그 중요한 것은 새로 펜아웃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인수했다는 거고, 더욱 재밌는 것은 이제 데카 테크놀로지 주요 주주 중에 하나가 퀄컴입니다. 퀄컴. 지분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또 재밌죠. 자, 그 PLP 기술 방식을 결합한 어떤 패키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죠. 자, 실적 보면은 최근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2018년도에 이제 그 영업이익 기준으로 볼게요. 2018년도에 영업이익이 이제 220억, 2019년도에 이제 660억이니까 뭐 퀀텀 점프를 했죠. 그래서 작년에 주가가 크게 오르었던 결정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예상 영업이 대략 한 970억 정도인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실적 추이 보면은 실적이 이제 매년마다 제가 이제 그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주가가 보통 이제 그 역사의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1000% 상승할 때 앞서 이제 뭐 부산중공업 비롯해서 당시에 조선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대략 한40% 정도 전후에요. 40% 정도 이상 증가하면서 그게 한 4년 정도가 이어지면요. 주가가 1000% 이상 급등한다는 거죠. 그런데 네페스는 어떻습니까?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고요. 우리가 그 모든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유기체이기 때문에.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은 소멸되기 마련인데 그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와요. 그때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네페스는 그런 절정기 어떤 그 중심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AD 테크놀로지입니다. AD 테크놀로지는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혹은 이제 그 칩리스 회사라고 뭐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아까 준비할 때 보니까 플러스 200원이었는데 200원에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AD 테크놀로지도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이제 눌림목 이후에 다시 또 역사적 고점 재돌파를 지금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AD 테크놀로지는 그 사실 그 삼성전자하고 지분 관계는 없어요. 피해 관계는 아니지만 피보다 진한 관계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 15년 동안에 그 어떤 그, 15년 동안에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TSMC와 고리를 끊고 계약을 끊고 삼성전자와 계약을 맺다. 이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없어요.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너무 우리가 디테일로 들어가면 몰라요. 예, 그럼 주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상상력이죠, 이것은. 15년 동안에 있었던 몸담았던 회사를 버리고 다른 회사로 옮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친구를 리크루팅한 데려온 그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뭐 연봉 1억 받았다면 최소한 2억 정도는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솔브레인도 이제 역사의 고점 돌파하고 이제 잠시 지금 2월 중에 좀 쉬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역시 우리가 역사적 신고가 돌파 의미를 잘 새겨볼 필요가 있고요. 저 한편으로는 사실 저희가 뭐 반도체로 따지면 반도체 장비가 있고 부품, 소재, 재료가 있는데요. 장비보다는 소재가 좋습니다. 소재가. 소재는 한번 이제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면 그 회사가 문 닫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산화 수혜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뭐 4차 산업이라는 게 결국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고요. 그리고 국산화 역시도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시장이에요. 엄청난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9만 8천 원 정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우리가 뭐 100만 원의 가치, 너무 호황되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솔브레인의 실적이 최고의 절정기가 언제 올 것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솔브레인 일봉으로 보면은요, 지난 작년 7월하고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이게 사실 매진 물량이냐, 하고는 이제 분산 물량, 팔아먹은 물량이라는 거죠. 모르죠, 그 상태에서. 그런데 주가가 그 매물대 저항대를 도달하는데 거래가 없어요. 그 7월, 8월 거래에 비하면 거의 뭐한뭐 30분의 1 정도? 그 정도도 안 돼요. 그 뭐냐면 이때 산 사람들, 산 세력들이 이게 분산 물량이라면 손해보고 난 다음에 자기 본전 가격대 오기 때문에 본전 매물이 튀어나오죠. 대기 매물 혹은 본전 매물 형태로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데 자기 본전 가격대를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전혀 안 나와요. 즉 7월, 8월 물량은 잠기 물량, 매진 물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죠. 주가가 매물대 저항대를 적은 거래량으로 도달한다는 것은 앞에 매물이 아니라 매집이라는 것을 크게 암시한다는 것이죠. 자, 체험 VIP 관련해서 뭐 자세하게 써 있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우리 흔히 물 들어올 때 노지라고 그러죠. 굉장히 좋은 구간이고요. 주식은 어차피 내줄 수밖에 없어요. 조정이 들어오면 내줘야 되는데, 벌때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고요. 종목이 많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제가 보기에는 세 종목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 중에서 100억 이상 하는 분도 여럿이 있는데요. 몇 종목 할것 같아요? 한 종목, 두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자세, 어떤 태도, 어떤 그 노하우로 주식을 매수하겠어요. 그래서 매수가 매도보다 매수가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이상 주는 겁니다. 매수를 잘하세요. 잘 아는 기업을. 잘 아는. 모르고 투자하면 그런 사실 100점, 100패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고 투자하는 거죠. 최근에 제가 체험 VIP 이런 하면서 가입하시는 분들 보니까 초보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초보분들 여러분들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것 같나요? 100점 100%입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주식을 안 하는 게 좋고 하더라도 조금만 하시고 그리고 하기 전에 우리가 좀 많이 좀 공부를 해야 된다고 봐야 되겠고 이왕이면 뭐 저희가 아니더라도 또 좋은 멘토가 있다면 뭐 아주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